452쪽, 세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맨 오른쪽에 세주. 비제의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 제의 편에, 예기 제의 편이 있죠. 예기 제의 편에 보면은 석자에, 옛날에 석자에 천자 위적 총묘하야. 천자는 위적 총묘. 여기서 이 적자는 적전이라 그래서 천자가 직접 이제 상징적이지만은 관장하는 농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천자는 그 천이랑 천묘에 해당하는 그 전적을 자기가 이제 시범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 위적 천묘하야. 면이 주갱하고, 면은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의 그 끈을 주갱, 붉은 끈을 썼다는 거예요. 붉은 끈을 썼다는 여기 영야라, 갓끈이 영이죠. 이 갱이란 것은 영이다, 끈이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이제 얼굴에 고정해서 이렇게 묶는 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끈이 붉은 끈이었다는 거죠. 궁집뢰하며 궁 몸소 병뢰 잡을 병자죠. 몸소 쟁기 쟁기를 했죠. 쟁기를 몸소 천자가 잡고 잡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재후는 위적 백묘하야. 재후는 천자보다 작은 그 백묘의 전적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면이 청갱이다. 그 재후는 그 면류관에다가 푸른 끈을 메었다는 거예요. 천자는 붉은 끈을 메고 아래의 제후는 푸른 끈을 메었다는 거죠. 푸른 갓끈을 하고, 마찬가지로, 궁, 병례. 마찬가지로, 몸소 그 쟁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몸소 쟁기를 잡고 농사를 시범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천지 산천 사직 헌고하며 사자는 일사자는 섬기다 동사로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사천지 천지와 산천과 그다음에 종묘 사직할 때 사직이죠. 그 사직과 선고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천자와 제후들이 시범적으로 지으면서 그것은 왜 그런 농사를 지었냐 하면은 천지와 산천과 사직과 선고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농사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위 예락이에요. 단술예 그다음에 단술 감주. 이 제사에 올리는 단수를 예락이라고 그래요. 예락, 예락. 그 다음에 자성. 자성은 제사에 올리는 그 곡식 이게요. 보통 이제 기장 같은 것을 제일 좋은 기장 같은 것을 제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걸 자성이라고 해요. 음은 자다, 음이 자다. 제자죠? 제자인데, 읽을 때는, 여기서 자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성일 때는. 제사, 제기에 올리는, 제사, 곡물, 이런 것들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술인 예락과, 곡식, 자성을,
그 농사를 이제 거기서 지어가지고 어시호 취지하니 어시호 취지하니 여기에서 취하였으니 네. 그 촌자가 농사를 짓는 촌묘의 그이 밭과 논밭과 그다음에 재우 가지는 백묘의 그 시범적인 농지에서 거기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단술과 그 곡식을 여기에서 취해서 지물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경지지하라. 그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다. 공경함이 지극한 것이다. 줄의 천관에 보면은 줄에도 천관편이 있는데 거기 그 줄의 천관편에 보면은 전사 경기 전제요. 전사 장솔 기속하야. 그 전사는 그이 농지를 관리하는 그 관리를 얘기해요. 그 전사가 그 권속들을 그 무리들을 솔 이끌고 이끌고 무슨 일을 맡았냐 하면은 이 경, 루자요. 긴멜 루자요. 박갈경 긴멜로. 경루. 아니. 그 밭을 갈고 긴매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얘기, 줄의 천간편에 보면 그 전사가 무슨 일을 맡았냐 하면은 그,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그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경, 그다음에 그 곡식들에 대한 김을 매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으니 왕경이 시 입지하야. 그 왕은 그 밭을 그이 갈아서 이시 입지 그 때로써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이시 입지 때로써 들여가지고 그 때철에 맞게 그것을 이제 거둬들여서 이공 자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이그 재불 곡식을 얘기해요. 그것을 거둬들여 갖고 이것을 그 자성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자성으로 올렸다는 거죠. 아주 잔주 보죠. 왕이 맹춘에 왕은 그 맹춘에 맹춘 음력 1월을 맹춘이라고 그러죠. 맹춘에 궁경 제적한데 몸소 그 황제의 그 땅을 제적 황제의 전적 적전을 갈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곡식을 경작한데 천자 삼추 하고 천자는 세번 인대는 거예요. 밭을 가는데 이제 그 쟁기를 갖고 밭을 갈잖아요. 그때 천자는 시범적으로 세 번을 민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공은 오추 그 밑에 삼공은 5번을 밀고, 5번을 밀고. 그 다음에 경은 경과 제후죠. 잘안 보이는 작아서 글씨가. 경과 제후는 구추하고 9번을 민다는 거예요. 그 쟁기를 잡고 9번을 밭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인들이, 그 서민들이 종, 촌묘, 이라. 그 촌묘에 그 이랑 가는 것을 종 마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천자가 세번 시범적으로 쟁기를 밀고, 그 밑에 삼공은 5번,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과 제후들은 9번을 밀고 나서, 나머지 밭 가는 거는 이제 서인들이 그, 이 촌묘에
그 적전에 그 바깥 것을 다 마무리한다는 거죠, 서민들이. 그러니까 10원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전, 그 천자의 그 박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적지위원은 적의 그말 됨은, 적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차야라, 차야라. 원래 이게 빌린다, 빌릴 차자죠. 그런데 여기서는 장려한다, 장려한다, 돕는다, 도울 차, 장려할 차.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전이라고 했을 때 천자가 천묘의 땅을 자기가 관장하는 것을 적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적자는 그말 뜻이 이 차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관장한다, 그다음에 뭐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서민들이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이 하늘에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내고 다 이렇게 재례 음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 왕 일경지하고 왕은 한번 갈고서 왕이 한번 일경지 한번 경작하고 이 사서인 운자하야, 운자. 이게 김매고 북돋아 주는 거예요. 북돋을 자자요. 초두 밑에 아들 자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한번 경작을 하고 그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사서인으로 운자하야, 그 김을 메고 북돋아 주어서 땅을, 보통 이제 김을 맨 다음에 곡식들 잘 자라도록 이게 그 주변에 흙을 북돋아 주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자하야 종지니라. 그래서 박가는 경작하는 것을 마친다는 거예요. 마침 경작도 왕이 한번 하고 나머지는 서민들이 김 메고 북돋아 주어서 그걸 마친다는 거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소용 고기하라. 제사에 쓰이는 바 곡식이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소용되는 곡식이다. 자는 직이 아니. 여기서 자성할 때 자자는 직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서직 그러죠. 그래서 서직 하면은 찰기장, 매기장 있는 것을 이제 서직이라고 하는데, 그 직은 이제 매기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장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성의 자자는 그 직이하라, 기장이다. 곡이 직위장이라. 곡식 중에 그 기장을 으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 기장이 예전에는 곡식 중에 기장을 제일 으뜸으로 삼았다. 제기왈성이라. 그릇에 있는 것을, 그릇에 담는 것을 말해서 성이라고 한다. 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기장이 제기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자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곡양전 환공 14년에 춘추를 얘기를 하죠. 춘추 곡양전 그 환공 14년조에 보면은, 환공 14년조에 보면은, 천자 친경 이공 자성하고, 천자가 직접 친경, 직접 밭을 갈아서, 직접 경작을 해가지고, 이공 자성하고, 자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왕후 친잠 이공 제복이라. 왕후는 친잠, 직접 친히 누에를 쳐가지고, 누에를 쳐서 이공 제복이다. 제복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는
직접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제물로 쓰고, 왕후는 누에를 직접 켜가지고 거기서 나온 실로 이 제복을 지었다는 거죠. 아까 전사할 때 경기 전자죠. 전이 고기 내 하고 그 밭을 가는 관리인 그 전사가 곡식을 오곡을 이 내자는 드릴 납자예요. 납 어디에 드린다는 거예요? 삼궁에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곡식을 삼궁에 드려서 일단 맞대는 거죠. 그 다음에 삼궁미 이 장지 걸음이라. 그 다음에 삼궁에 드린 그 곡식을 그이 미라는 것은 이제 정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지 얼음, 그 얼음, 임금이 관장하는 그 창고에, 나라 창고에 장 보관했다, 저장했다는 거예요. 저장. 세주 보죠. 전은 전사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우리가 앞에 전 나왔었죠. 이것은 전산이 장, 전지, 관야라. 밭을 맡은 장전, 밭을 맡은 관리이다. 정전, 정, 장, 전, 전지, 관야라. 삼궁은, 이게 삼궁에 드렸다고 했는데, 삼궁은 뭐냐면, 삼부이냐라. 삼부이냐라. 천자에게는 부인이 셋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인한테 먼저 그것을 곡식을 나눠서 보관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정미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얼음에 보관했다. 이런 식. 종묘지 예, 군친할하고 인군이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곡식을 추도를 직접 했다는 거죠. 벼를 직접 베는 거예요. 친하라고 부인 친 용지라 용용 방아 찍을 용자예요. 그다음에 부인이 직접 방아를 찧었다는 방아를 찧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였냐면 종묘의 예법에 그 종묘의 제례에 쓰는 곡식은 그 인군이 직접 밭에 나가서 베고 그다음 베인 것을 그 삼궁에 드리면은 그 삼궁 그삼 부인들이 그 방아를 쪄가지고 직접 방아를 쪄서 그이 곡식을 정미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세준이 형이. 집주를 보여, 큰 글자. 사세부로, 잠, 우, 공상, 담실하야. 세부로 하여금, 잠우, 공상, 잠실. 그, 공상과 잠실에서 류애를 쉬게 했다는 거예요. 잠우 공상 잠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례 쓰는 제복을 만들기 위한 누에 치는 곳은 공상으로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만들고 거기 또 잠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뽕나무 밭과 누에 치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해를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상과 잠실에서 유해를 치게 해서 공견 견자에 고치 견자예요. 누에 고치 견
봉견이 시우군하고 그 고치를 받들어서 이 견자는 고전의 반절이다. 발음이 고전의 반절이네. 봉견 해서 이 시우군 임금에게 이것을 보이고 이렇게 여기 그 공상 잠실에서 이러한 무예 고치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걸 받들어서 임군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헌우 부인 이어든 마침내 그것을 부인에게 바치면 부인에게 바치면 여기서 사세부 이 세부는 그이이 산부인 밑에 있는 또 여러 후궁들을 얘기를 해요. 임금 밑에 있는 그러한 여러 후궁들이 이제 노예를 쳐가지고 이제 고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임금에게 보이고 나서 그 산부인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부인이 부휘수지하야. 휘자는 후비 제례복을 얘기를 해요. 부휘는 부인이 입는 그 제례복이에요. 그 제례복을 갖춰 입고 음이휘다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에고치를 받아가지고 수지해서 그다음에 토삼분수하고 토는 고치를 켠다는 거예요. 고치를 켠다는 건 이제 실을 잦아서 이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삼분수라는 것은 이세번그이 동의에 그것을 고치를 이렇게 뭐 담그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나 봐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번이 동의에 세번 그걸 담가 가지고 고치를 키고 그것이 소삼분수하고 그다음에 투포우 삼궁 제부하야. 그것을 마침내 삼궁과 세부들에게 그 여러 후궁들에게 산부인과 여러 후궁들, 승궁과 세부들에게 그것을 포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치들을 펴가지고 그것을 나눠줘가지고 사소 이위 고불 문장하야. 하여금 그것을 펴서 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은 고불 문장, 고불과 문장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부불이다. 옛날에 고불이 아니고 부불로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천자나 제후에 그이 아래에 있는 그 상에 양쪽에 문양이 있어요. 보불 그 도끼 모양으로 된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활을 양쪽으로 이렇게 맞댄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장 이 천자의 제례복에 천자나 제후의 제례복에 장식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고치에서 나온 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을 들여서 보불 문장을 만들어서 천자들이 제후들이 있는 그 제례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소 이위 보불 문장하야 이렇게 썼어요. 줄에 동관 편에 줄의 동관에 보면은 줄의 동관 공고기 고공기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줄의 동관 고공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청녀적을 위지 문이라 하고 그 청색과 적색을 그것을 문이라고 했고 그럴 문자 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적여백을 위지자 적색과 백색을 그것을
장이라고 했다는 거야. 적백으로 수를 놓는 거, 그런 문양을 장이라고 했다는 거죠. 청색과 적색으로 만든 것은 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교 흙을 위지보라고 하고, 흰색과 흑색을 만드는 것, 그걸 수놓는 것을 그것을 보라고 하고, 흑여청을 위지 불이라, 흑색과 청색을 그걸 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불 문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오색을 이두 가지씩 그 섞어 가지고 그이 제례복에 수를 놓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채비 다섯 가지 채색이 갖춰진 거 오채비 그것을 위지 수라고 한다. 그것을 수라고 한다. 우리가 요즘 수라고 하죠. 그 수가 다섯 가지 색이 갖춰진 보불 문장 그것을 통틀어서 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사 선왕 성공이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례복을 입고 그것을 입고서 사 선왕 성공 선왕과 선공들을 제사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문묘에서 그런 선왕 성공들이 모셔진 위패가 모셔진 문묘에 이러한 보불 문장을 이 수놓은 그 제례복을 입고 제례를 올렸다는 거죠. 또기 제2에 보면은 얘기 제2편에 보면은 얘기 제2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자 천자와 제후는 옛날에 고자의 천자와 제후는 천자 제후는 필유 공상 잠실 근천이 위지라. 천자와 제후들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 뭐가 있었냐? 공상과 그 뽕나무를 누에를 치기 위한 뽕잎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공상 뽕나무를 기르는 공상과 잠실 누에를 기르는 방 그것이 근천이 위지라. 그내 가까운 곳에 이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천자와 제후가 반드시 공상과 잠실을 내 가까운 곳에 두었다. 그 우리도 보면은 그왜 성북동 거기 선장단이라고 있죠. 거기 공상 조선시대 때 공상과 잠실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그 대흔지 조회, 대흔지 조회. 이 대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3월 첫 음력 3월 초하루 아침 이 흔자는 새벽 흔자예요. 새벽 흔자인데 대흔은 음력 3월 초하루의 아침을 대흔이라고 해요. 음력 3월. 그래서 대흔지조. 이게 이 봄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으로 봐서 그 중요한 날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대흔지조에 그 음력 3월 초하루 아침에 군이 피변 소책하고 피변은 가죽 고깔인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그 고깔을 썼대요. 인군이 피변하고 그다음에 소책이에요. 이 필소자죠. 흰색으로 된 머리띠예요. 원래 책은 머리 쓰개 책 또는 망건 이런 것들도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이 가죽 사슴 가죽으로 된 고깔에다가 흰색 머리끈을 이렇게 둘러는 이제 복식을 했나 봐요. 그 3월 초하루 아침에 인군이 그런 이제 고깔과 흰끈을 머리띠를 하고서 곧 점을 쳤다는 거예요. 뭘 점쳤냐면은 삼궁지
부인과 세부지 길자 하야. 그 자기 밑에 있는 세 삼궁의 부인들, 삼부인과 그 여러 후궁들, 세부들 가운데 길한자를 시켜서 그 여러 부인들 중에 그 중에 이 길한자를 점쳐가지고 하입 잠우 잠실이라. 그 길한자로 하여금 점을 쳐서 그어이 선택이 되면은 그 부인을 잠실에 들어가서 그 누에를 기르는 방에 들어가서 누에를 치게 했다는 거야. 잠우 잠실이라. 단주보죠. 대흐는 계춘 학일지 좋아야 알아. 계춘은 맹춘, 중춘, 계춘하죠. 계춘은 3월을 얘기를 해, 음력 3월. 그러니까 1월이 맹춘이고 2월이 중춘이고 3월이 계춘이에요. 그 사길 초하루 날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대운은 계춘 사길지 좋아라. 제후는 삼궁 병 왕후야라. 제후와 삼궁은 왕후를 아우른 것이다. 제후의 삼궁은 왕후를 아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왕후도 거기에 삼궁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후의 삼궁은 병왕후야라. 봉종. 여기서 종자 종자는 누에 그이 종자를 얘기해요. 누의 종자를 받들어가지고, 누의 종자를, 잠실에 들어가서 누에 친 다음에, 누의 그 알인가, 이런 거겠죠. 그 종자를 받들어서, 천에 가까운 곳에 그 잠실을 짓는 데니까, 그 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공상 하야. 그 공상에서 꽁잎을 따는 거예요. 꽁나무를 치는 그 공상에서 꽁잎을 따가지고 풍루이 직지라. 그 루자는 루자는 어 여기서 어아이 려자인데 려 말릴 려자 말리다. 풍여의 식지라. 바람에 말려가지고, 누에를 먹인다는 거야. 풍여의 식지라. 풍여지 사록이 조라. 풍여. 그 바람을 쐬가지고 사록이라는 것은 이슬로자죠. 이슬 기운을 말린다. 그러니까 그 뽕잎에 이슬 기운이 있는 것을 바람을 쐬어가지고 말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요지 사록이 조라. 록이 조. 그래서 내이 잠자죠. 내의 직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누에를 먹인다는 거야. 그 뽕잎을 따가지고
바람에 말려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누에를 먹인다는 거예요. 내이식 잠이라. 잠성이 오습이라. 그 누에의 그 성질이 오습, 습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에는 이 바싹 마른 걸 좋아하지 물기가 있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잎을 따서 항상 바람에 말려서 누에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돌 잠하고 그 세부들이 그 누에 치는 것을 마치고 누에 치는 것을 이제 마친 다음에 누에 치는 것을 마치고 공견이시우곤하고 그 고치를 받들어서 그것을 인군에게 보여드리고, 거기서 나온 고치를, 이제 인군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투헌 견우 부인이라. 마침내 그 고치를, 그 다음에 부인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 세부들이, 누에를 이제 먹여서, 치운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제 고치를 인군에게 보인 다음에, 그것을 선부인에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인이 와, 그 선부인이 삼궁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 와, 뭐라고 하냐면은 차소이 봉위 군복 여하. 차소이 봉위 군복 여하. 이것이 임금의 그 제복을 만들기 위해서 바친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차소위, 봉위 군복 여하. 이것이 임금의 제복을 만들기 위해서 바치는 것인가? 바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더불어 여자는 끝에 의문사로 쓸 때는 평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 부휘 수지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부휘 그한 부인이 그 제복을 갖추고 나서 수지 그 고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들이 올린 고치를 받는 거죠. 부휘는 왕후지 복이라. 왕후의 옷이다. 왕후의 예복이 되는 거야. 왕후의 예복. 그리고 나서 인 소래 이 베이지라. 소래로 인해서 그 예를 갖춘다는 거야. 소래라고 하는 것은 대례는 이게 큰 소를 소를 제물로 바치는 걸이큰 대자 써서 대례라고 하고 이 우리 뢰자인데 소례는 이제 양을 소보다 작은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의례를 패배 그러니까 양을 희생으로 해서 의례를 치르는 것을 소례이례라고 그래요. 소례이례지하고 그다음에 급 양이래, 좋은 길이래, 좋은 날에, 부인이, 소 삼분수 하다. 그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부인이 그 고치를 켠다는 거예요. 삼분수, 세번그 동의에 손을 담그며 고치를 켠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시를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서 삼분수자는 삼분수라고 하는 것은 삼분수라고 하는 것은 삼엄야라. 삼엄 엄자는 담글 엄자예요. 세번 담그는 것이다. 삼분수라는 것은 세번 담그는 것이다. 범 소에 그 소라는 것은 고치를 켜는 거예요. 씨를 만드는 거죠. 범소에 매엄
대충 하약. 매번, 크게, 이, 담가서, 이 고치를 이제 뭐 이렇게, 실을 만들려면은, 어디 이제 물이 있는 데다 담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진이라는 것은 떨칠 진짜죠. 그 고치를 세번 이제, 온통, 담근 다음에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출 서야라. 그래서, 실마리 서자. 실마리를 낸다. 실마리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고치에서. 그러니까, 고치를 승분수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흔들어서 쳐서 거기에서 이 실마리 실의 첫그 꼬투리 그것을 찾아서 찾아내는 그것을 얘기라는 거야. 실마리를 나오게 한다는 그것이 3분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우 삼궁 부인과 세부지 길자 하야. 그래서 마침내 그 삼부인과 삼궁에 있는 부인들과 세부 그 여러 후궁들의 후궁들 중에 기란이 아까 기란이를 좀 줘서 뽑는다 그랬죠. 기란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 고치 이제 켠 것을 3분수한 고치 실마리를 이제 끄집어낸 고치들을 3부인과 세부들에게 그중에 기란자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하고 그래서 고치를 켜게 하고 이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사소하고 수 주록지, 선황지, 하야. 이것을, 붉은색과 푸른색, 그 다음에 검은색과 황색으로, 염색을 한다는 거예요. 물을 들인다는 거죠. 물을 들인다는 거예요. 아까 이 다섯 가지 색으로 이제 수를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그 보불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치에서 나온 씨를, 주록지, 선황지, 붉은색과 푸른 녹색과 그다음에 검은색과 황색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이위 보불 문장하야 보불 문장을 만들어서 보불 문장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대복에 여러 가지 수를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군들은 구장복이라고 그래서 아홉 가지 이 보불 문장을 놨다고 그러고, 천자들은 12개, 그래서 12장복이라고 그래요. 이 구장복은 어떤 것을 놓냐면은, 이제 용과, 그 다음에 산, 꽁, 그 다음에 뭐 불, 그 다음에 호랑이 모양의 술잔, 그 다음에 수초, 쌀, 아까 얘기한 보불, 그러니까 도끼 모양, 그다음에 그 아자 모양의 이 불, 그런 이제 추진력을 천재의 추진, 제후의 추진력을 상당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쌀 이렇게 해서 이제 아홉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천자는 그 12장복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해와 달과 별이세 가지를 더 수를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2개의 그 문양이 들어간 그 제복을 입고 제대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를 물들여서 이제 보불 문장을 수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기, 성, 이어든 그 제복이 이미 이루어지면 만들어지면 복, 기, 성, 이어든 군, 복, 이, 사, 소랑, 순공, 하니. 그러면 인군이 그 옷을 입고 그 제복을 입고 그것을 입고서
그 선왕과 선공들에게 제사를 올리니 다 선왕 성공하니 경지지하라 공경함이 아주 지극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이 제물 올리는 것부터 제복 만드는 것부터 직접 그 천자와 왕후가 다 참여해서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고 제복을 만들어서 제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주 그이 공경함이 지극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왈 또 이르기를 사유전적제하고 그 선비가 밭이 있으면 제사를 우전죽선이라 아니다. 밭이 없으면은 선비가 자기 전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은 천을 한다는 거예요. 천은 올릴 천자인데 밭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올리는데 그 재물을 생산할 밭이 없으면은 천 올린다는 게 간략하게 이 제사를 못 지내고 천을 한다는 거죠. 간략히 이 재물만 올리는 것을 천이라고 해요. 예기 왕제에 보면은 대부와 사는 종묘의 제사에 유전죽 제하고 밭이 있으면은 자기가 관장하는 대부나 선비가 밭이 있으면은 제사를 모시고 무전죽 천이라 하니 전이 없으면은 천을 올린다라고 하였으니 서민들은 구하고 구 구추 구자예요. 안일 빗자 밑에 일자 있는 거야. 서민들은 봄에는 부추만 올리네. 부추를 올리고 하천맥하고 여름에는 보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추천 가을에는 기장을 추천서를 올리고 가을에는 그래도 기장을 올리고 동천 보 벼도자죠. 겨울에는 별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 재래 음식을 다 차리지 못하니까 봄에는 부추만 올리고 여름에는 보리 올리고 가을에는 기장 올리고 겨울에는 별을 올리고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을 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기제하고 그 밭이 있는 자는 이미 제사를 모시고 우천신이라 또 새로운 것을 올린다는 거예요. 제사도 올리고 또 새로운 것이 나면은 그 새로운 이 곡식도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2수시하고 제사는 그때의 처음으로 하고 수시로서 하고 그다음에 천이 중월이라 천은 중월로서 한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것은 뭐 이제 그뭐각 맹춘 이렇게 처음에 그 때가 시작하는 그이 그때 제사를 올리고 그다음에 천은 그 중월에 올린다는 거예요. 중월. 서직왈 자요. 서직을 자라고 하고 찰기장, 매기장 이것을 자라고 하고 대기왈 성이라 그릇에 담아 있는 것을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기에 담겨 있는 기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죠? 생살 희생을
잡는 거, 그걸 생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생은 필, 흑살야라.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별히, 잡는 것이다. 희생은, 원래, 특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의, 숫소를 얘기해요. 숫소. 그것을 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우라 하면은, 희생에 쓰이는 아주 이 좋은, 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희생을 잡을 때는 항상 그렇게, 제일 좋은, 소 중에서도 제일 붉은색을 띠고 있는 숫소, 이런 것을 희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다음 명은 미영 반절이다. 명으로 읽는 거죠. 명은 소위 부자예요. 덮을 부자예요. 부기 자야라.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덮는 것이다. 그릇의 덮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사의 반절이다. 사의 반절이다. 용서할 사자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차 선왕지제 이것은 선왕의 제도에 차 선왕지제에 필 여시 연후에 반드시 여시 이와 같이 한 연후에 필 여시 연후에 반드시 이와 같이 한 연후에 능자 진기 심이라 능이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한 연후에야 능이 그 마음을 다한다는 거죠. 지어 부득 봉 제사면 지어 부득 봉제사면 그 부득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될 때에 이르면 네? 부득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게 되면 있으리라 지어 부득 봉제사면 그러면 즉 신불용 이위 자한하야 그 귀신이 불용 이위 자한 스스로 편안함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들지 못하니까 그 귀신들도 그 받는 그 재물을 그 죄를 받는 신들도 그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고 제사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 인도 역 이위 조언이라 그 사람도 또한 그것으로서 이위 조언, 위문할 것으로 위문할 만하느라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도 그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것을 이제 위로할 만한 일이라고 그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제사 받는 신들도 편안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위문할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인지 중 제사야 여차라. 옛사람들이 제사를 중히 여기는 것이 이와 같았다. 고인지 중 제사야 여차야라. 옛사람들이 제사를 중히 여기는 것이 또한 이와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와 3월 묵은즉 조는 석달 동안 인군이 없으면은 위문한다고 하는 것. 앞에 나왔었죠. 석달 동안 임금이 섬길 군주가 없으면 조문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시위사 선유위 후 시리자 언지라 아마도 그 선비가 돼서
먼저 선유위, 먼저는 앞서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위 뒤에 나중에 뒤를 잃은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위진이 필경 자위사적 제2사하고 필경 반드시 필경 아들이 자위사 아들이 선비면 자위사 아들이 선비면 즉 제2사하고 그 선비의 법도로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례는 제사를 모시는 자의 신분에 걸맞게 제사를 모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위대부면 즉 제2 대부니 그 아들이 대부면 그 대부의 지위로서 제사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상 유제나 그 보통 알맞게 마땅하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은 일단 실이 하루아침에 지위를 잃어. 그런 제후들이나 선비들이 자기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일단 실위하야 이 부득 제면 그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은 제사를 지낼 수 없으면 1년 유 사시지 예. 1년에 4번 그 제사를 모시는데 사시정제라 해서 1년에 4번 제사를 모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1년에 4번 그 제사에 약 실이 3월이면 만약에 석달 동안 지위를 잃고 있으면 있으래요. 약실이 3월이면 석달 동안 그 지위를 잃으면 변패 일제라. 바로 한 제사를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에 4번 제사를 지내는데 석달 동안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네번 중에 한번 제사를 못 모시게 된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가조라, 가조지라. 그래서 위문할 만한 것이다, 위로할 만한 것이다. 제사를 못 갑자기 지위를 잃어서 1년에 네번 모시는 제사 중에 한번 제사를 못 모시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고 위로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로 가조지라. 도기 부득 제요. 비조기 부득 그냐라. 여기서 3월 동안 인군이 없으면 조문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기 부득 제요.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고 비조 이것을 조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 부득 군 인군을 얻지 못한 것을 조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3월 묵은죽 조라고 했을 때그석달 동안 인군이 없으면 조문한다고 했을 때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석달 동안 모실 인군이 없으면 자기 지위를 잃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1년에 4번 치르는 제사 중에 한번 제사를 못 모시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지. 그 자기가 실제로 섬길 인군이 없기 때문에 조문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인 중제사라. 옛 사람들은 제사를 중요히 여겼다. 고로 여차라. 그래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석달 동안 모실 인군이 없으면은 조문한다. 그 말이 이마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라는 거죠. 불현즉 그렇지 않다면은 여하 3월 묵은
변절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석달 동안 성경 인근이 없다고 바로 조문을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성질 인군이 없어서 지위를 잃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자기가 1년에 4번 모시는 제사 중에 3월 묵은이면은 그중에 한번 제사를 못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출강에 필제 지는 하야오 하야 있고 하야 있고 출강에 그 국경을 나가매 그 나라의 국경을 나가면서 필제지 패백지자죠. 반드시 그 패백을 찔른 것은 하야 있고 어째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소야 주소 문하라 주소가 물은 것이다. 주소가 이런 말을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왈 사지 하야 유농부지 경야니 선비가 벼슬 하는 거 사지 사야 선비가 벼슬 하는 것은 유 같다는 거예요. 농부지 경야니 농부가 경작하는 것과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으니 농부 기위 출강하야 농부가 어찌 위 출강 그 국경을 나가면서 국경을 나가면서 사기 뇌사제리요. 그 쟁기와 보습을 버리고 가겠느냐. 농부가 국경을, 자기, 이 나라 국경을 나가는데, 어떻게 그 쟁기와 보습을 버리고 가겠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비가 국경을 나갈 때, 그 패백을 싣고 나가는 것도 그 농부가 보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말하는 거예요. 왈 진국 역 사국야로되 진나라 또한 사국 벼슬할 만한 나라인데 벼슬할 진나라도 벼슬할 만한 나라인데 미상문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는 거예요. 미상문 무엇을 듣지 못했느냐? 사 여차 기급하야 아니 기급하니 그 벼슬하는 것을 이와 같이 급하게 한다는 것 벼슬하기를 이와 같이 아주 급하게 여긴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차 급하는 그 이와 같이 급한 것 이와 같이 급히 여기는 것 벼슬을 이와 같이 급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군자 지 난사는 하야 있고 벼슬하기를 이렇게 급하게 한다면 군자가 벼슬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 군자지 난사, 군자가 벼슬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러니까 벼슬하기를 이와 같이 급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군자가 벼슬하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어째서이냐 이거죠. 급하게 하면 어려운 거 쉬운 거 가리지 말고 이 바로 해야 하는데 그뭐또 군자가 벼슬을 하기를 어렵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왈, 다시 이제 맹자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 행이 원 위지 유시라며 여자 생이 원 위지 유가는 부모지 심이라. 그 장부가 태어나서 장부생. 그래서 원위지 유실. 그를 위해서 그 아내가 있는 것을 원하는 거. 장가가기를 원하는 거죠. 장부가 나서 장가가기를 원하는 아내가 있기를
원하며, 또 여자생이 원위지 육아.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를 위해서 육아라는 건 시집이 있는 거예요. 시가가 있기를 원하는 것은, 시집을 잘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 소리죠. 남자가 태어나면은 장가를 가고 여자가 태어나면 시집 가기를 원하는 것,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부모지 심이라.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다. 인계 유지 엄마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계 유지 엄마는 부대 부모지 명과 매작 지연하고, 부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명령과, 그 다음에 중매장이, 내파, 중매의 말을, 중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부모의 명이 있어야 되고, 시집 장가 가기 위해선 중매하는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두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 소리예요. 부대 부모지 명과 내작지연하고, 부모의 명령과 중매자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찬 혈극 상기하며, 찬 뚫을 찬 자죠. 그 구멍 틈, 네? 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며, 상규, 엿볼 규자요. 그 다음에 유장 상종하면, 담을 넘어가서 서로 상종하면, 그래요? 몰래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남녀가, 남녀들이 구멍을 뚫고 서로 엿보고, 담 넘어가고 서로 상종하게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 부모 국인이 개천지 하나니, 그 부모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천하게 여기 있니. 고지인이 옛 사람이 미상 부력 사야 엄마는 일찍이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벼슬하기를 원하지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벼슬을 다 하고자 했지만, 우오 부류기도하니, 또 부류기도, 그 도로서 말미암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벼슬하는데 올바른 법도로서 그 벼슬을 얻지 않은 것,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죠. 그 도를 말미암지 않음을 미워하였으니, 불효기도의 왕자는 그 도를 말미암지 않고, 그 도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왕자, 가는 자. 여기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재우를 만나러 간다든가, 높은 사람이 부르지도 초청도 안 했는데 이 벼슬을 얻으려고 찾아가고 이러는 거죠.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법도가 아닌데, 그 법도로 말미암지 않고 가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혈극지 위안이라. 이것은 구멍을 뚫고 그 엿보는 그러한 무리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가 시집 장가 가는데도 부모와 중매장이의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법도대로 해야 되듯이, 선비가 이 재우를 만날 때도 그 법도를 따라야지, 이뭐 구멍 뚫고 엿보고 담 넘어가서 만나듯이 그렇게 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만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위는 거성이다. 위는 거성이다. 타는 방성이다. 당은 방성이다. 작은 중매 작자죠. 이 작은 음이 닭이다. 극은 거역의 반절이다. 거역의 반절이다. 악은 거성이다. 여기서 오로 읽어야죠. 오는 거성이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할때 오는 거성이다. 진국은 해, 현, 수편하다. 진국이라고 하는, 여기 진국, 진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설이 수편,
그 양해왕 상편 2편 이 맹자의 첫 편에 현 나타난다 보인다 이소리요 그 양해왕 그 5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50 앞에 54페이지 보시면은 양해왕 장고 상의 5장에 보면은 진국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양의왕이 자기를 스스로 진국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나와요. 사국은 여기서 사국은 위 군자 유한지 국이라 위 군자 유한지 국이라 여기서 사국이라는 것은 군자가 유한 노유자의 벼슬 한자예요 유한지 국이라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벼슬 하는 나라 군자가 다니면서 벼슬하는 나라를 말한다. 여기 이날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사고. 소위 주소의 뜻이 이 맹자 불견 제후의 난사라. 맹자께서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냐? 벼슬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소는 맹자가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을 맹자께서 난사 벼슬하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고 조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선문 고지군자 하부 연후에 그래서 먼저 물었어요. 뭘 물어? 옛 군자가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 군자도 벼슬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은 연후에 언 차이 풍절지야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풍절지는 풍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말을 가지고 풍자를 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남은 이 여윗이라고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실로 삼고 아내로 삼고 여는 이남 위관이라. 여자는 그 남자를 가로 삼는다. 작은 역 매아라. 여기서 작은 매와 같다는 거예요. 중매이다. 온위 부모자, 부모가 된 사람이 불언 기 남녀지 유실가로되 그 남녀가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로되 다그 남녀가 부모 마음에는 시집장가를 잘 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역 오기 부류도 하라니 또한 그 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명령을 따르고 그 중매가 있어야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개 군자 수 불결신이 난명 날륜이나 이역 불순리 망의야니라. 군자가 비록 결신이 난륜 그 몸을 깨끗이 해서 그 윤리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결신이 난륜이나 몸을 깨끗이 해서 윤리를 어지럽히지 않지만 군자가 비록 몸을 깨끗이 해서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지만
또한 이 역, 또한 불순리의 망이 아니라 그 이익을 쫓아서 의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의의를 버리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몸을 깨끗이 해서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도 하지 않지만, 또한 이익을 쫓아서 의의를 잃어버리는 일도 하지 않는다. 의의를 잃어버리는 일도 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